지난 2년 동안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참가자들이 2년 만에 말문을 열었습니다. 얘기를 좀 듣고. 집 전화번호가 그게 안 날 때도 있고, 차 몰고 가다가 내가 어디 가고 있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혼자 쭉쭉쭉 쓰다가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엄마, 아빠 직업을 뭐라고 써야 되지? 동생 그 정신과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지금 같이 파업에 동참했다가. 작년에 약을 많이 먹었어요. 처방받은 신경안정제를. 편지를 한 장 쓰고 떠요. 불쾌하고 화가 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보도자를 썼어요. 그 제목을 그대로 달았어요. 눈물 흘리면서 보도자를 쓴다고. 그 상황을 보도자료 형식을 벗어서 그냥 그대로 썼어요. 아침에 아이들이 7시에 흔들었을 때, 아빠를 흔들었을 때 아빠가 한 기척도 없는 그 느낌 어땠을까? 동료의 계속되는 죽음과 자신들의 삶의 절망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임 씨는 아내의 장례를 치른 지 10달 만에 숨졌습니다. 1년 사이 남매는 부모를 모두 잃고 세상에 남게 됐습니다. 임 씨의 아내는 작년 4월 스스로 11층 아파트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4월 15일 평택시 쌍용자동차 앞에서 임 씨의 49제가 열렸지만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경찰이 제지해 완전히 끝낼 수 없었습니다. 2,646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던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 해고 사태. 그 후 2년 동안 14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올해 들어 한 달에 한 번씩 동료와 그 가족의 부고를 들어야 했던 쌍용자동차 해고자들. 더 이상의 죽음은 없어야 한다며 해고 노동자들은 외칩니다. 세상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대화하자고. 2년 전에도 지금도 그들은 누구보다도 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009년 여름 회사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공장을 점거한 채 파업을 벌이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기억하십니까? 노사는 극적인 타결을 통해 파업을 풀었지만 2,600여 명의 노동자는 해고나 무급휴직, 희망퇴직의 형태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2년 사이 이들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 1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스트레스성 질환인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걸까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고통을 취재했습니다. 두 형제가 모두 쌍용 자동차에 근무했었다는 가족을 만났습니다. 89년 입사한 형을 따라 동생 개영대 씨도 95년 쌍용맨이 되었습니다. 이건 걔 아이프고 이거 저 걔 마누라. 이건 아들 둘. 그리고 이렇게 네 식구. 2009년 6월 형제는 모두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고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해고된 지 1년 후 집 밖을 나오지 않았던 개영대 씨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좀 봐봐. 이게 다 나는. 영대 씨의 집안 곳곳에는 라면과 생수 등이 포장된 채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방과 거실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와 카메라가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한켠에는 대형 망원경이 세상을 향해 서 있습니다.
파업 1년이 넘도록 계영대 씨는 여전히 파업 중이었습니다. 전기가 끊길 것을 대비해 사놓은 양초로 보입니다. 단전 단수됐을 때. 파업 당시 공장에서 주방일을 했다는 영대 씨. 냉장고에는 직접 만든 비상식품이 있습니다. 밥이야. 밥과 이렇게 햄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전투식량이네. 맞아요. 영대 씨는 망상증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정신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동생이 거기 가 있는 게 저 때문에 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힘들어요 제가. 잠도 못 자고 남들한테 울음을 한 번 안 보였어요. 영대 씨는 파업 기간 중에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근데 동생이 그럴 정도였으면 제가 같이 의견 좀 나누고 예? 뭐가 힘든가 좀 들어줬어야 되는데 저도 힘드니까 동생 돌볼 처지가 안 됐었어요. 파업이 끝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그의 의식은 여전히 파업 현장에 있습니다. 망상증을 앓고 있는 영대 씨는 가족을 가짜라고 생각하며 면회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이 강력하게 면회 거부하셔가지고 재차 설득해도 어려우시네요.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측의 음모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자기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중국 측에 대항해서 이제 회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고통스러웠던 기억 같은 것들은 왜곡시켜서 일부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고통스러운 기억은 아예 사실 자체를 이렇게 억압시켜서 망각의 터널로 보내죠. 그래서 기억 자체를 잘 못하십니다. 해고자 가족의 힘든 일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류장은 쌍용자동차 앞입니다. 해고자 아내인 박 씨는 매일 쌍용차 앞을 지나 출근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하루도 안 빼고 울었어요. 퇴근길, 출근길 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파업 끝나고도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고 남편한테도 계속 이사 가자 했는데. 저도 이제 출근할 때 작업복 입고서 출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서 뭐 출근도 못하게 하고 싶고 그러고 싶죠. 왜 내 남편이 뭘 잘못해서 출근을 못하냐. 남편 남상수 씨는 정리해고 명단에서 제외되었지만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에 해고됐습니다. 부부의 집에서는 쌍용 자동차가 한눈에 내다보입니다. 예전에 그 파업할 때 옥상에 있으면서 이제 집이 보였던 그때 생각도 나고 그래서 좀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77일간의 파업 당시 경찰 병력 5개 중대가 투입됐고 그에 사용된 최루액의 95%가 쌍용차 파업 진압에 쓰였습니다. 하늘에서는 뭐 비행기에서는 계속 헬로콥터에서는 체류액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밤에 못 자게 전경이나 구사대들이 잠을 못 자게 못 살게 시끄럽게 방송으로 크게 떠들고 같은 음악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고 잠을 못 자죠. 낮에는 이제 헬기 돌아다니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액을 뿌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밤에 못 자고 또 낮에는 언제 또 들어올지 모르니까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으니까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정신적인 질환들이 많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쌍차는 좀 유별나게 많다라는 거는 그때 전쟁 같은 경험을 한 번은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상황에 사람이 처하면요. 처한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개인의 뭐 속성이나 심리적인 내공이 아무리 뛰어났거나 이러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의 일곱 여덟은 예, 우울증으로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의학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노동자 19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자살률은 일반인의 약 3.7배, 대표적인 스트레스성 질환인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은 일반인의 약 18배에 달합니다. 내장 공사가 한창인 건설 현장. 15년간 자동차만 만들었던 박 씨는 두 달 전부터 이곳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겨울 내내 쉬었어요. 한 석 달 보름 정도 쉬었을 거예요. 일자리가 안 보이고서. 겨울에는 거의 막일이 추우니까 거의 없어요. 없다 보니까 구하기도 힘들고 조금씩 벌어놓은 거 그거 갖고 이제 조금 쓰다가 이제 한마디 꽃감 빼먹기 빼다가 이제 또 돈 받은 거니까 또 이제 해야죠. 살기 위해 한 파업이지만 이후의 삶은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 뭐라 해야 할까요? 그때는 이 모든 게 다 싫었어요, 솔직히요. 모든 게. 예, 다 싫었어요. 가족도 싫었고 모든 사람이 싫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술 한잔 먹고 그냥 실수했어요. 솔직히 자살하려고 했어요, 자살이요. 다 싫더라고요, 모든 게요. 경찰도 싫고 사람 자체가 다 싫었어요. 그냥 술 한잔 먹고 이렇게 보니까 밧줄이 있길래 베란다에서 이렇게 손잡고서 톤 났는데 그 다음 생각이 안 나요. 깨는 게 병원이더라고요. 파업과 해고 이후 찾아온 우울증은 특이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부인 권 씨는 해고자 남편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남편은 해고된 지 1년이 되던 지난해 7월, 불면에 시달릴 때마다 처방받아뒀던 신경안정제를 한꺼번에 복용했습니다. 왜 약을 먹었습니까? 글쎄요. 안 물어봤어요. 예. 안 물어봤어요. 그냥 몸이 많이 몸이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이러니까 다른 일을 할 만한 일이 없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생각. 그러고 나서 일이 없고 이제 출근해야 될 직장이 없으니까 생활 리듬이 다 그냥 다 깨져버리고 이러면서 그냥 아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이런 기분으로 하루하루 그냥 살게 되는 거 일상을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나 뭐 이런 게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왔나 봐요. 이제 끝이다. 이러더라고요. 이제 끝이다. 아,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래서 나와보니까 이제 약봉지가 있었던 거죠. 편지도 한 통 쓰고? 네, 한 통 썼어요. 내용은 뭔데? 미안하다는. 보험회사에 취직한 남편은
부인 권 씨에게 요즘도 차를 만들 때가 가장 행복했었다는 말을 합니다. 자살의 충동은 해고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신 씨는 작년 15층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방충망을 열고 있는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자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이게 찬바람이 들어오는 느낌이 확 나잖아요. 또 봤더니 막 저만 가슴이 아픈 줄 알았어요. 제 생각만 하고 살았으니까 사실은. 맨날 마음이 아파서 술만 먹으면 울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 그때 부인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그냥 끊었어요? 왜 그러는지 그 순간에 모르겠어요. 왜 열었는지를 그때는 잘 모르겠어. 그때 생각은 나십니까? 걔네 뭐라고 기분에 왠지 모르겠어. 그냥 기분이 좀 우랬던 적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때는 되더라. 아파트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은 가끔씩 들어요. 제가 그냥 모든 거 잊고 그냥 뛰어내리고 싶다. 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긴장감이 없다 그런 느낌을 전체적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좀 막 죽을까 말까 막 이렇다기보다 그냥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삶에 끈이 몇 가닥 있다면 그 중에서 몇 가닥은 이미 조금 이렇게 놓은 상태,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은 경제적인 고통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2009년 장 씨가 정리해고를 당한 후 집안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냥 싸우다가 화나가지고 집사람은 손찍은 못하니까는 선풍기 같은 거 때려붙이고. 솔직히 저희 집 보시면은 문짝이 없는 데가 좀 있어요. 문짝도 좀 때려붙이고. 솔직히 감춰졌지만 이쪽도 유리 깨져가지고. 자신의 절망이 부서진 유리와 문짝에 그대로 보입니다. 아내가 공원 청소를 해 버는 돈과 장 씨가 틈틈이 대리운전해서 버는 돈이 부부의 유일한 수입.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아, 이달에 안 되면은 나는 이 사람하고 이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요. 이달까지만 참아보고 안 되면 이혼할 거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는 있어요. 아마 모를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복지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마지막, 또. 진아는 가끔 많이 먹었잖아.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노동자들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인명사고를 자주 경험하는 열차 기관사보다 7배가량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최 씨는 파업과 해고의 스트레스로 2년 전보다 몸무게가 30kg가량 줄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하천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혼자 미친 것처럼 막 이제 고함 지르고 막 뭐 막대기 하나 갖고 와서 막 땅바닥 치고 그러다 또 이게 좀 가난점은 들어오고 그러죠. 누가 뭐 미쳤느냐고 할까요? 술로 스트레스를 푸는 일이 많아졌고 지난 2년간 음주량은 점차 늘어
일주일에 6일은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막 술을 안 먹으면 밤새 뜬 눈으로 아예 밤 나를 밤을 새요. 잠이 안 온대요. 잠자면은 뭐라지? 그 공포감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너무 이렇게 길어지면서 내가 그거에 의존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최근 쌍용차 구조조정 노동자 19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노동자 193명 중 80%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중증도 이상의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증도 이상의 우울 증상은 파업 당시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이제 어떤 아주 공포스러운 일들,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는 것. 보통 남자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전쟁, 하나는 사고. 여자는 뭐 보통 성폭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남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경과가 지나면 좋아져요. 시간이 지나면. 전쟁이나 뭐 이런 예, 예. 그러니까 한 번의 충격인 거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더 심해졌다라는 건 뭐냐면 아, 이 사람한테 계속해서 자극, 트라우마 이런 외상, 스트레스가 계속 오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역시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도 결과가 더 나쁘게 나오고 있는 거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또렷해지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공권력의 과도한 진압으로 전쟁과 같았던 파업 당시의 기억이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더 큰 두려움과 상처로 남는다는 것인데요. 또 다른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쌍용 자동차 해고자 및 가족들에 대한 실태 파악과 치료가 시급해 보입니다. 2년 전 8월 6일 쌍용 자동차 노사는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970여 명의 파업 참가자들은 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직, 희망퇴직, 영업직 전환 등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468명의 무급휴직자들은 다시 쌍용 자동차에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쌍용 자동차는 묵묵부답입니다. 무급휴직자로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동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중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회사에 대한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6일 파업 77일 만에 사회적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타협의 정신을 발휘하여 현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부상차를 제대로 발전시켜서 이후에 과제를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그 답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970여 명의 파업 참가자 중 468명은 무급휴직과 영업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난 후 생산 물량에 따라 순환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무급휴직은 1년 또는 3년 동안 급여 없이 쉬는 걸 말합니다. 총리님, 40대, 50대 가장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투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생존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생존과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1년이 지난 지금 그 무급휴직자들은 어떻게 생존하고 있을까? 파업 후 1년 무급휴직을 받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건설공사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작년 8월 복직될 거라 기대했지만 노사 합의 후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회사에선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일용직을 전전하던 그는 얼마 전부터 덤프트럭을 몰기 시작했습니다. 한 3개월 됐어요? 이 일 하신 지? 예. 이것도 그러면 알바? 1년은 거의 일을 안 했던 거고 1년은 아르바이트를 한 거죠. 그랬는데 3천이 빚이 생긴 거죠.
그랬어. 이사는? 이사를 세 번. 하나, 둘, 여기까지 세 번 한 거예요, 세 번. 더 불려서 간 거예요? 아니, 줄이느냐고. 마이너스 메꾸느냐고. 메꾸느라고? 네, 메꾸느냐고. 이거는 뭐 사고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혜택도 없고 뭐 실업수당이 나와서 금돈이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퇴직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돈 날 군형은 하나도 없는 게 가장 안타깝죠, 무급자들. 회사에서 불러줄 날만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견뎌온 사람들. 그는 4,500만 원 전셋집에서 4천만 원 전셋집으로 다시 2천만 원의 월세 25만 원 집으로 2년 새 세 번이나 이사했습니다. 어려운 상인 건 아닌데 그렇다면은 뭔가에 대한 사과의 말이나 미안하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다 아니면은 지금 뭐 무급자니까 돈이 없는 건데 몇 프라도 지급하겠다 그런 게 우선적인 거죠.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뭔 힘이 있어요. 배를 째요. 우리 배를 째고 있는데. 이들에게 지난 2년은 이제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는 기억들이 됐습니다. 그 기억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기도 싫어요? 너무 끔찍해서 싫어요. 그 평생 그렇게 혼자만 속으로 안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하기도 싫어요. 네. 쌍철 쌍점은 들려도 경기가 있나요? 네. 이 씨는 지난 2년간 묘지 이장하는 일부터 건설 현장 일용직까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요즘은 일당 6만 원을 받고 급식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휴직기간 1년이 지났지만 회사에선 연락이 없습니다. 하루만 참자, 좀 있다가 열흘만 참자, 좀 있다가 한 달만 참자. 또 이게 지금 여태까지 몇 달이 지나왔지만 계속 그렇게... 살림만 하던 아내도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교차를 하고 이제 교차로? 네. 저 생활 정보지? 네. 그래서 평소에 이런 그 기술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들에게 눈물은 일상입니다. 휴가 쓰라고 한번 휴가 한번 쓰라고 그래도 출근을 하고 항상 망근이라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더 억울해야죠. 성실하게 일했는데 해고 통지서가 날아왔으니까. 다른 직장에 취직해볼까도 생각했지만 무급휴직자 신분으로는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이중취업이라고, 제가 그 이중취업 얘기 듣기 전에 물어봤더니 소속이 쌍용으로 돼 있다고 그래갖고 그냥 포기했죠.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떤 회사가 쌍용자동차 적이 있는 사람, 4대보험을 쌍용자동차 들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자기 회사의 4대보험을 문제를 정리하는 그런 기업주는 없는 거죠. 고용노동부는 최근에 들어서야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무급휴직자 경우는 그동안 사실상 이제 재직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재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어떤 고용 안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신경을 못 쓴 거죠. 회의하면서도 그 회사 사모님하고 오셔서 했고 우리가 문서로 또 받았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는. 문서 한번 보여주세요. 며칠 전에야 쌍용자동차는 무급휴직자의 다른 회사 취업에 대한 회사 입장을 밝히며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해고자들이 보기에는 회사와 정부의 대응은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예, 2009년 8월 6일 쌍용자동차 노사합의가 있었죠? 네. 그 노사합의에 따라서 지금 몇 명이 복직되었습니까? 아직 복직이 안 됐습니다. 한 명도 안 됐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시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시 이후에 주주들이 변경도 되고 했기 때문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당시 합의가 지켜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작년 뭐 3월 4월부터 8월달 복귀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래도 아주 신뢰 같은 희망들을 다 갖고 있었죠. 그래서 8월 6일이면 뭐 입장 정도는 내놓지 않겠냐. 전혀 없이 그냥 간 거죠.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노동자들은 오늘도 노사합의 이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서 가족들의 삶은 점점 더 사회 변두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고동민 씨는 밤에는 찜질방에서 불때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새벽엔 우유 배달까지 나갔지만 다섯 식구가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전세금을 줄여야 했습니다. 집을 구하러 알아보러 이제 다니면서 이게 저기 떠밀려 간다는 느낌으로 집을 구했으니까요. 우리가 이사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집으로 좀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점점 나아가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 전세금이라도 어떻게든 좀 이제 진짜 구해보고자 또 이렇게 떠밀려서 저 쌍용차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우리가 또 이래 떠밀려서 이렇게 진짜 또 이래 변두리로 또 나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평범한 서민 이종 여기도 못 끼는구나 하는 느낌이 서 씨는 재취업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 여러 업체에 이력서를 보냈지만 연락이 온 곳은 없었습니다. 이력서는 제가 지금까지 20곳이 넘는 곳을 냈었거든요. 다 안 됐어요. 다 안 됐어요. 시에서요? 예. 안 됐어요. 어디 어디요? 중소기업 업체니 대기업은 꿈도 못 꾸잖아요. 대기업이라는 데는 누가 아는 사람 지인을 통해서라도 이력서를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보면 연락이 안 와요. 그러면 연락을 취해볼 거 아닙니까? 아는 지인한테도. 그러면은 결과는 그거였어요. 쌍용자동차 파업 당사자인 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쌍용자동차 경력을 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쌍용자동차 나왔다라면은 인력회사까지도 심지어는 거부를 했었어요. 거부를 했었어요. 쌍용자동차 나왔다고 하면 다 싫어하더라고요. 뭐 노조가 강성이라 뭐 그런 그 이미지 때문에 다 거부를 해버리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파업이 끝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회사를 떠난 지 2년이 넘은 다 뭐 학원을 하거나 노가다를 뛰고 이런 사람들을 굳이 또 기소를 해서 법원에 세우고 있거든요. 또 막 달달 끌어서 이 양반들이 판사가 직업이 뭡니까? 다 묻죠. 진료증하고 학원, 무직. 23명 가운데 무직으로 12명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을 또 잡아서 또 가두고 또 벌금 주고 또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지금 이거는 뭘까? 뭐예요? 이거는 뭐 어쩌자는 걸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009년으로부터 시작된 죽음이었다고 하면 실제로 앞으로는 생목숨을 뺏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달 검찰은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에게 DNA 시료 채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국가가 자신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예, 총 35명을 발송을 했더라고요. 이제 좀 살아보겠다고 어떻게든 막리든 뭐든 간에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먹을만 하면은 또 이런 게 또 우병등기가 날라오고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못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 자체를 너는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생활하지 마라. 그거하고 똑같이 뿐이 해석이 안 돼요. 사람을 끝까지 목줄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만약에 또 다른 선택을 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그건 또 누구의 책임이겠네요. 작년 11월
인도 마인드라 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하고 올 2월에는 3년 만에 신차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쌍용자동차에 대한 법정 관리가 종료됐습니다. 쌍용자동차 내부의 분위기를 들어봤습니다. 협상해서 성과금이죠. 넘어가면서 1호금이라 그럴까? 예, 그거는 250 정도 나왔고. 250만 원? 예, 밀린 임금 나온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 800 정도? 900? 지난달까지만 해도 특근 전화까지 했었는데 아직 안에서는 뭐 확인해야죠. 확인해야 예, 분위기는. 쌍용자동차는 지금도 사회적 합의와 14명의 죽음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씩이나 그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쌍용자동차는 PD 수첩의 취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쌍용차 이 해고자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어떤 이 아주 중요한 그 당사자인 쌍용자동차 회사 측이 그래도 책임 있는 그 뭐 의사 표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합의서에 보면요. 예. 시행 경각 후 생산 분량이 늘어나면서 순환부서 인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예. 한 1년이 안 됐어요. 뭐 어떤 통보나 뭐 예를 들어 어떤 사정이 생겨서 뭐 어떤 물량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든가 어떤 의사표명 이런 것들은 좀 있었습니까? 제가 그런 언론상으로 나갔습니다. 쌍용자동차는 고용노동부에 신청할 수 있는 7억 원대의 무급휴직자 지원금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무급휴직자 지원금을 그 노동부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지원금을 수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했단 말입니다. 7억여 원이 넘는 그 무급휴직자 지원금 말입니다. 지금 공식적 입장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제가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죠. 고용노동부의 수차례 지원 의사에도 쌍용자동차 측은 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회사의 태도가 노동자의 절망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나라 정치권은 꼭 분신을 하면은 뭔가 좀 해결책을 마련하잖아요. 그런 걸 또 우리가 또 노동자로서는 또 일상 봐왔고 하다 보니까는 야 이렇게까지 한번 해볼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생각도 들고 점점 더 이 죽음의 실체들이 제 주변 가까이로 오고 있다는 생각이 요새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같은 회사에 다녔던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아니라 점점 더 나랑 함께했던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죽음들이 점점 그런 실체들이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해고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그들을 외면해 왔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알아만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겪는 문제가 이들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무급휴직자들, 그러니까 1년 후에 복직을 시켜주겠다. 그것을 믿고 하루하루 버텨온 분들, 그런 희망을 가졌다가 놓았을 때 그것이 아닌 것이라고 알았을 때 지금 다른 비빌 언덕에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타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자살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회사를 규탄하는 이런 정서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오히려 자살한 노동자들에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회사를 규탄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 겁니다. 천안함에 이제 장병들이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집단 수용을 해서 심리 상담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한단 말이죠. 배 안 태우죠. 그리고 계속 이제 사회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거죠. 쌍용 자동차의 노동자나 가족들은 어땠나? 또 최근에는 무슨 DNA 뽑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치료가
약을 주고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이러는 치료도 있지만 가장 좋은 치료는 너 참 고생했다. 이런 사회적인 힘들구나.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치료인데 우리 사회가 그걸 못한 거죠. 상식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들은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들의 절망적인 생존과 잇따른 죽음을 외면해 왔습니다. 대화자는데 대화도 안 하고 공문도 안 받고 노동자들 가족들 다 죽고 있는데. 네, 또 기동대가 또 오고 있습니다. 기동대가 또 오고 있습니다. 기동대가 지금 이곳을 또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늙은 해고 노동자가 경비들 너머로 외칩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야. 죽지도 않아. 이잖아. 왜 이러는 거야. 울지 말해봐.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건 뭐 없어. 회사는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정말 죽고 싶지 않습니다. 또 다른 동료가 죽음이라는 것이 나의 죽음이고 저 역시 그 죽음을 고민 안 했던 사람이 아니고 그 죽음을 죽이고 싶지 않아요. 저가 살고 싶어요. 저희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안 돼요. 나는 살고 싶다면 눈물을 흘리는 반백의 노동자의 말에서 이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살기를 원하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이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에 우리 모두는 분명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이들을 격려하고 회사와 노동자 간의 합의된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